사기당하는 게 아니고 골수를 못 뽑아서 그래요. 이만한 구댕이에 사람이 빠졌어. 그 차이점이에요. 굿이 됐든 뭐가 됐든 믿고 해줘야 돼. 나중엔 나 뒤에서 손가락질 할 거야. 채널을 관리를 조금 하다 보면 악플들도 정말 많아요. 그중에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를 보면은 굿이나 시성, 부적, 비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. 아무런 변화도 없대요. 이런 것들은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. 아니, 사기당하는 게 아니고 골수를 못 뽑아서 그래요. 치료랑 뭐 진단이랑 처방을 잘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죠. 수술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. 진단 처방이 대충 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수술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보를 못 본다. 이게 요즘에 진짜 이슈예요.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사기 굿, 사기 부적, 사기 치성까지 사실 들어보진 못했고 굿에서 많이 이제는 사기를 당했다고들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사기라 그러면 안 돼. 그 제갓집들도 이만한 구댕이에 사람이 빠졌어. 네. 구댕이 파진 데서 꺼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. 요만큼 빠졌어. 손만 내밀면 건질 수가 있어. 그 차이점이에요. 굿이 됐든 뭐가 됐든 믿고 해줘야 돼. 우리는 솔직히 제갓집 없이 일 많이 해요. 그래도 성불 다 봐요.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한다면은 제자분이 있는데 나중엔 나 뒤에서 손가락질 할 거야. 진짜로 자신 있으니까. 어, 난 자신 있어요. 여지껏 내가 일을 해갖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성부를 못 봐. 아니 내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성부를 봐.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어떻게 성부를 봐. 그거 아니고는 성불 볼 때까지 난 기도 들어가요. 굿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찐 무당이지 않을까. 나는 모르겠어요. 뭐 이제 이거 보면서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저보고 승질이 지랄 같다고 해요. 근데 욕은 안 해요. 전 승질은 정말 지랄 같다고 그래요. 근데 말씀은 진짜 솔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사기치는 무당은 아니다. 욕하는 무당들은 아마도 저 제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승질 지랄 같고 네. 응? 냉정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나는 솔직히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일을 해갖고 성부를 안 본 사람이 없어. 이제 우리 신도들 다 보겠지? 네. 우리 집에 다녔던 사람들도 다 보겠지? 만약에 정말로 나한테 일을 해갖고 성부를 못 봤다면 댓글 올리세요. 못 봤다고. 난 그거 자신해요 나는. 왜? 우리 저기 제자도 있지만 나는 일을 하고 나면 한번 의뢰 이 집엔 산신이 맡겼으면 일을 끝났다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산신에 맡겼으면 산신에 가서 한번 더 풀어줘. 이 집이 용문지르면 용문 가서 한번 더 풀어줘. 구슬하고 나서도 선왕이면 선에 가서도 한번 더 풀어줘. 그래서 300원 가져가갖고 쌀하고 소주 사탕 가져가갖고 한번 더 풀어주고 오는 거야. 그거 한번 풀어주고 오고 그러면은 성부를 안 볼래. 안 볼 수가 없어. 이거 듣고 아마 제자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